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코카콜라와 그리고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코카콜라라는 청량 음료를 구입해서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간단한 런치 메뉴로서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매장을 쉽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기까지는 그 기업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책임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하는 이 책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두 교회를 꼽습니다. 하나는 최초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단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바울의 선교사역을 배후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이 두 교회를 저는 주저하지 않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첫 번째의 모습은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잊을 수가 없고 너희를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했다고 동참했다는 뜻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교회고 잊을 수 없는 성도고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중보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수고했던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범이 되는 빌립보 교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였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여전도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심한 내홍을 겪고 결국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분열성의 문제를 이 빌립보 교회는 안고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단성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복음 속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처음에 그 믿던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는 이단성의 문제 또한 있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속성의 물결이 얼마든지 교회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분열성과 이단성과 세속성, 이 세 가지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의 가능성이 조금도 빌립보 교회를 흐트러 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내부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안고 나가면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갈등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잘못을 불러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길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고 모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일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전념하게 되면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잠재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며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그 두 번째의 모습은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태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앞설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사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야 될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처럼 섬김의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어질 어떤 특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낮아지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고 그런 복된 성도가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여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도 잘 달려온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온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제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는 그런 참 잘 달려온 사명자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는 사실, 이거는 내가 잊어버리겠다. 나는 아직도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 내가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게 주신, 위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요약하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을 드려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뻗어나갈 수 없고 확장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인우동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인우동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선포한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한 선교사 파송, 한 지교의 설립이라는 그 비전과 꿈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일에
잘 달려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분도 계시고 또 팀을 이루어서 선교회를 구성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선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 손 모아 선교회, 마음 모아 선교회, 뜻 모아 선교회, 힘 모아 선교회, 그리고 겨자씨 선교회 이런 등등의 선교회를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지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고 지난해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행복여행 학교를 수료하면서 그 수료자들이 또한 헌금해서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의 교회가 완성되어져서 IT 지진으로 도미니카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IT 주민들이 그 교회에 입당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지금은 우리 일터모아 선교회에서 일일 찻집을 통해서 곧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우리가 지교회 하나를 지금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베트남에 사랑의 집 짓기 후원을 했다든지 우물 파기 후원을 하고 또는 어렵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는 그들이 염소를 키울 수 있도록 염소 또 양어장에서 고기를 키울 수 있도록 또 그런 양어장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선교의 열정과 비전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많이 협력해 주셨고 또 오늘 정말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CBS 기독교 방송, 특별히 전북 방송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푯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성도들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내용,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참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돌봄의 정신입니다. 케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 우리의 협력의 손길,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돌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돌봄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바울은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진다면 이것보다 더한 기쁨,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돌봄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신은 기부의 정신이에요. 주는 정신이에요. 베푸는 정신이에요. 나누는 정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씁쓸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닌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신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풍족한 중에 드렸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오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느냐. 이거는 내가 좋자고 내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NIV 성경을 참고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에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에 여러분은 저축을 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 보물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의 상급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하는 것, 너희가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 하여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위대한 세 가지의 정신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 정신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환영과 영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로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